날라동부입니다. 여기 오늘 진천에 왔습니다. 진천 체리농장 왔습니다. 아직 전정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이 결과지 도장지 겸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나온 거 보세요. 야, 4가지 죽이게 나왔어요. 그 밑에 것들은 놔두고 위에 것만. 예, 위에 것 중에 이제 이렇게 갈라진 것들, 이렇게 갈라진 것들 위에 거는 좀 잘라내주면 더 좋아요. 예, 하나는 놔두고 하나씩만 놔둔다고 생각하고 한번 집어가지고 이렇게 전부 나온 것 같아. 꽃눈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네요. 지금 꽃눈도 많고, 내년에는 조금 근거도 좀 따뜻해지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거는 여기 수영이 보시면은 수영이 특별하게 여러분들 그 보통 일반적인 수영하고 좀 다릅니다. 그냥 여기는 지형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키웠는데 수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처진 가지들 이런 가지들이 내년에 이제 논하는 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전부 다 화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가 이런 꽃눈이 전부 다 달립니다. 이런 꽃눈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시 못하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가지가. 예, 그 전에 가지들은 전부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왔어요. 그리고 이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전부 잘라가지고 이 모양들 전부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가지에다 화석을 달아야 돼요. 여기도 보면 좀 늙은 가지들 보면은 늙은 가지들은 벌써 화석이 와 있을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제 앞으로는 점점 키워가야 되고 너무 도장지를 지금 이런 거 여나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도장지를 전부 이렇게 자르는데 자르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수영도 안 잡혀지고 뭐 모양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유가 더 힘이 더 세진 이유가 너무 많이 잡았어. 강한 전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저런 형태로 저렇게 그냥 차라리 놔뒀으면은 이게 훨씬 더 가지도 더 많고 나중에 열매 맺힐 때도 더 많은데 이렇게 전부 다 기존에 이렇게 전부 집던 이게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방식이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전부 되나보다 하고 하니까 중간에 이런 나무들도 있네요. 예, 이런 나무들이 좀 그동안에는 우리가 조금 실수를 했던 그런 분야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 지금 보시면은 요나무는 이렇게 집어갖고 지금 전부 요망을 했고 요쪽은 안 집었잖아요. 그러면은 봄에 보시면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요. 예, 안 짓고 그냥 결과지 놔둬갖고 좀 복잡한데 이 속에 것만 좀 몇 개 잘라주고 여기 속에서 도장된 것만 좀 잘라주면은 나머지는 그대로 꽃이 맺히니까. 근데 여기는 안 맺히거든요. 이거는 그런 경우가 돼요. 도장지 붉은 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예.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도장지 굵은 거 막 굵은 거 있잖아요. 저 안에 저 굵은 거 저런 것만 좀 잘라주시고 이런 것도 좀 저쪽은 안 자르고 이쪽은 또 다 잘랐구만요. 이쪽은 또 전부 잘라놓고 저쪽은 지금 안 자르고 저쪽은 그렇게 장가지가 많이 나 있잖아요. 어쩌나 보려고 어떤 게 옳은가 보려고. 맞아요. 또 그렇다 그것도 실험을 잘 하셨시오. 근데 안 자른 게 옳았어. 안 자르니까 결과지가 무지하게 나와 있잖아요. 장가지가 이쪽은 잘랐는데 이렇게 한 가지도 없고. 그러니까 반을 이쪽은 싹 잘라보고 저쪽은 안 잘랐는데 안 자른 게 옳았어. 예,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진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셔도 제가 괜히 자르지 마라 하는 이유가 안 자르면은 힘이 더 빠져요. 강한 도장지가 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도장지만 조금 정리해 주시면은 큰 문제 안 되고 내년에 그래도 전체 한 3톤 이상은 따시겠네요. 그래도 그 군데군데 저런 거 잘라놓은 거 한두 개만 빼고 나면은 꽃눈 온 것도 보니까 결과지 제대로 지금 이제 이것들은 결과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요. 이런 것도 하나만 잘라주고 예, 이런 형태로 요거 하나 자르고 요놈 놔두고 예,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되겠네요. 예, 이상 진천 도깨비 농장에서 날라리 농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